형님, 소리 잘해주세요. 아, 저는요, 영훈 씨. 영훈 씨도 잘생겼잖아요. 아, 본인이 민망해하네. 아, 진짜 그럼. 아, 이거 민망하니까 그냥. 형님 소개 잘해주셔서 했으니까 제가 이번에 노래로 그냥 바로 소개할래요. 아, 지금 바로. 근데 요 얘기는 해야 돼. 뭡니까? 너무 잘생겼어. 알겠습니다. 이분의 노래로 이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성판 박수반 여러분 누굽니까? 진해성 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해성입니다. 사랑도 한순간의 물거품이지. 너는 모래알처럼 멋진 내 사랑을 가슴 깊이 삼키는 내 차별들 내 마음 알까 시집에 맺어 살던 내 마음 알까 사랑하는 눈물 내와 자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전에 시작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하나 사랑도 한순간의 물거품이지.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부서진 내 사랑을 가슴 깊이 사무치는 내 마음 알까 시집에 맺은 새들도 내 마음 알까 여러분과 사랑만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만 눈물 흘리고 조선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고성 우리 또 군수님 이성근 군수님 안녕하세요. 진해성입니다. 오늘의 좋은 이 공연을 또 마련해 주시고 항상 우리 국민들 위해 이래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오늘 제가 실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 계셔가지고 제가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박수 많이 주시면 됩니다. 가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박수하고 함성 소리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실 수 있게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 최대한 행복하게 해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 곡 더 전해드릴 곡은 제 노래 옥심 한 곡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함성 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전방에 크게 소리 한번 질러 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예쁘지 햇살이 잘 나옵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아무튼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서 고성군에서 진혜성이 문자 투표를 그래 많이 해주셨다고 하던데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까지 왔는데 제가 군수님하고 인사를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려와가지고 우리.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건강하시고 예, 우리 고성을
차은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인물도 참 잘생겼네. 예. 예. 앞으로 멋진 공연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를 해야 될까 입니까? 왔는데 여러분 그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인사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게 또 한 또 이게 안 맞춰지니까 제가 진짜 항상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군수님 의원님들 다 저보다 어르신이시고 저보다 하나 더 인생 경험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 원자리에 물론 우리 요 국민 여러분들도 정말 더 대단하시지만은 그 대표로서 우리 권수님하고 의원님들께 제가 그 기운 좀 받기 위해서 악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노래를 해야 되니까 물 한 잔만 물 한 모금만 더 마시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잘생겼어요? 내가 고성을 낳고 일주일 내도록 쌀을 안 먹고 닭가슴살 못 먹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훈아 선생님 노래 한곡 하겠습니다. 공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어리석다는 것이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산인지 잠시 왔다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몇 년도 힘든 것을 천 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아니 어린 나의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든 부질없다는 것이 살다 보면 알게 알고 싶지 않아도 우리 모두와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스쳐가는 청춘 훌쩍 가버리는 세월 몇 년도 힘든 것을 천 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피운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든 꿈이었다는 것이 모든 꿈이었다는
것이.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좀 더 크게 해달라고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살을 뺐는데도 숨이 차네요. 진짜 숨이 차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박수 소리에 감격해서 숨이 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멘트 충이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차에서 내려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드릴 말씀이 많이는 없고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고성군민 여러분들이 인물이 제일 좋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시간 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가 희망 드림 콘서트지 않습니까? 항상 살아가시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 노래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진혜성이라는 가수 기억해 주시고 고성군에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곡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제 노래 인생이야기라는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잔 기울이면 되는 거지. 눈물이 난다.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니까 술 한 잔 기울이면 되는 거지. 눈물이 난다.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니까 우는 것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진혜성 씨 아주 기분 좋고 멋진 무대에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신가요? 기분 좋으신가요?